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단 제작소 제공 발음교정연구회의 아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뭔가 좀더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잠깐 그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이그 발음교정연구회 방송이랑 이 시리즈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죠. 솔직히 제가 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천명달성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힘들 것 같다. 뭐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0명이 뭘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뭐 이거 결국은 돈 때문에 시작한 건데, 상황도 좀 그렇고, 발음 교정 자체가 일단 좀 너무 재미없는 주제가 아닌가 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 생각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아마도 지금 과연 발음 교정이 필요한 시대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랑 상관없이 외국어 발음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이나 그뭐 외에도 뭐 다양한 얘기들이나 방법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으니까는 참고를 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고, 당장 이런 게 필요 없는 분들은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게 발음 공부다. 여기서 이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일 몇 시간이 됐든 반드시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 분들은 다 그냥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 능력 개발 차원에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또뭐 발음 공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굳이 반대를 하거나 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외국어 발음, 특히 그 영어 발음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올리는 건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치는 상품성이죠. 예. 가뭄에 콩 나듯이 영어가 필요한 사람이면은 평소에 발음 공부 같은 거안 해도 그걸 커버해 줄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나타났고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정도로 영어를 안 쓰는 상황이면 솔직히 발음 공부를 해도 별 효과도 없고요. 예.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능력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게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올바른 자세다. 모든 게 상품인 세상에서 자기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술에다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상품성을 확보한 상황이라면은, 거기에다가, 샬라샬라 하는 이 영어 발음까지 더하면 완전히 그 점정일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영어 발음만 좋으면, 그거는 그냥 용은 없고, 용 눈알만 갖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발음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눈에다 딱 점만 찍으면 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그 용도 안 그린 분들이라면은 그냥 일단 용부터 그리시라는 겁니다. 우선 자신을 팔수 있을 만한 기술을 연마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영어는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수준, 아니면 도움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읽기랑 듣기 같은 거에 비중을 더 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국 발음교정연구회가 가야 할 길은 대략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발음 공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좀더 깊이 있는 강좌가 되는 길이 하나 있을 텐데, 일단 그건 제가 그런 깊이를 만들 능력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 때문에 시작한 건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인건비를 건지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패스. 네. 두 번째는
발음 공부가 막 굉장히 막 필수적인 거다 막 이렇게 떠벌려서 관심을 끄는 건데, 이건 제 성격상 제가 사기를 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결국 지금처럼 그냥 어정쩡하게 가는 건데, 일주일에 한 명씩 구독자가 늘어나는 이거는, 이거는 제가 그러고 있기에는 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거나 여유롭지가 않아서 말이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낸 거는, 일단, 발음교정연구회는, 시청자의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함께 고민해보는 시청자 참여형 맞춤 방송으로 형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요 아래 그 설명 부분에 있는 그 영어 예문을 읽고 그걸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그걸 놓고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녹음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기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게 무슨 뭐 컨테스트나 무슨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읽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번 보내주셔도 되고요. 영어 문장은 제가 가끔씩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 그럼 이게 아마도 발음교정연구회 시즌4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겁니다. 예. 발음교정연구회는 이렇게 해놓고 저는 그럼 뭘 하느냐? 뭐, 좀더 재밌고 자극적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또뭐 마냥 할건 아니고, 사실 이 유튜브도 재작년에 그 제가 일본에 와서 적응을 이렇게 해가는 와중에 이것저것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인거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할 건데,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니다. 어쨌든 이 발음 교정 연구회 시즌4는 여기서 약간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고, 저는 조만간 또 다른 내용과 형식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이 발음 교정 연구회나 영어 발음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면 주저 말고 발음을 녹음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신경 쓰는 방송은 따로 만들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 그 발음만 놓고 같이 고민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